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해외시장 폭락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가 3% 3.15%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2.77% 하락 반도체 지수도 3.06% 하락했습니다 독일도 1.88% 하락 코로나19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태리라든지 또 여타 나라에서 점점 이란 이런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한 번 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연속으로 다우존스 상당폭 빠졌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데미지를 미칠지 사실 조금 많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 2.37%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불가피하고 다행히도 미국 선물이 지금 낙폭을 좀 만회하는 시도가 나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당히 우려가 지금 많이 된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가 경정을 예비비로 잡혀 있는 부분들 먼저 집행하자 2조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조 규모 정도로 하자 그렇게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를 보면요 상당히 한산하고 자영업자들을 참 너무 생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언입니까? 그 정도로 한 테이블 받기 힘든 그런 자영업자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가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엄청난 달세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유수의 제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국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나라 또 그죠 국민들을 해외에서 막 격리시키고 적반하장격으로 중국에서도 그 비행기 자체 탑승객 전부 다 격리시켰는데 우리나라 여행객이 12여 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의리를 지킨다고 내지는 주변국으로서 고통을 그래도 조금은 덜어주기 위해서 마스크 지원도 해주고 이런 도시였는데 오히려 팽을 당했습니다 자 일단 전일 강하게 올랐던 환율도 조금 주춤했는데 오늘 다시 급등 양상으로 갈지 여부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 낙폭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전략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기에 물량 확 줄이고 비중을 확 줄여놓지 못했다면 지금 와서 매도하는 것은 조금 늦었거든요 이 진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내일이 또 금통위가 우리나라 열리게 되는데요 금리 인하를 뭐 대폭 0.25가 아니라 뭐 한 0.5 정도로 막 낮춰버린다든지 그게 잘 뭐 되겠습니까만 의외로 그죠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또 급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우린 혼자 아니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혼자가 아니니까 한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종목군의 악재라기보다 물론 직격탄 맞는 업종은 있어요 면세점 화장품 여행 항공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쪽은 뭐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섹터를 제외하고는 개별 악재가 아니니까 반등할 때 잘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은꽁님 희망 애용 정규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출발상황 한번 체크해보면요 코스피 1.6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8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시장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최악은 면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다시 그대로 꼬꾸라진다면 참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대를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2056 여기는 깨질 테고 2010 여기를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데 하락폭이 좀큰 만큼 나중에 반등 시에 어떻게 될지 그죠? 강하게 반등을 할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평선 전부 다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그죠? 완전 하락 추세 이제 초입인데 여기를 빨리빨리 이평선 인근까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참갈 길이 좀 머네요 이제. 위에가 다 저항으로 이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은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저 그리고 건설주 경기 부양책 이런 것 때문입니까? 저 건설주가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하루였다. 나머지 5G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반등을 강하게 했던 그런 하루였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순수 본인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든지, 대형 우량주를 적절한 부위에서 가지고 있다면 핸드폰 덮어버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주 막 파다닥거리는 거 들고 있다면 그걸 핸드폰 덮으면 안 돼요. 그죠? 대형 우량주 양호한 위치에서 들고 있으면 핸드폰 덮어버리는 것도 답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던지면 안 돼요. 사실은. 벌써 던졌어야 돼요. 지금 던지면 안 됩니다. 던지기도 참 애매한 자리였거든요. 언제 던졌어야 되는가 하면 처지기 전에 던졌어야 됩니다.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그죠? 시장이 워낙 반등을 잘 하고 하니, 그죠?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늦었어요. 그죠? 반등 나올 때 던져야 됩니다. 수익을 바라지는 말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등 시 매도, 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던지면 투매예요, 투매. 지금 던지면. 자, 시장, 2%대 하락했습니다. 하락 출발. 하도 많이 빠져서 시작하니까 2%. 놀랍지도 않네. 아휴. 조금 무덤덤 해질 수 있다면, 조금 무덤덤 해져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이를 잘 보고 들어가라 했습니까? 그것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박살나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들어갔다면 잘못된 겁니다. 일부 물량 한 5%에서 7% 5%에서 한 7% 뭐 맥시멈 10% 이내 정도 그죠? 진단 배팅 내지는 이 정도만 했다면 또 몰라도요. 시장이 돌아서니까 어저께 뭐 아주 강하게 들어갔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어저께 방송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는 아니다. 분명히. 그죠? 오늘 이후로 지켜보면서 매수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20일이라든지 60일, 그죠? 시직권에 온 종목들은 그래도 좀 그렇는데, 5%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어저께 사들어간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는 여기 지지권에, 60일 지지권에 섰으니까, 반등을 잘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선물이 일단 반등 나오는데,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도, 그죠? 선물은 양호했었습니다. 그죠? 선물 양호하다가, 그죠? 1% 정도 아마 상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중에. 나중에 본장 딱 시작하면서 박살났습니다. 그냥, 그죠? 자, 빠르게 지금 스캔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골고루 다 빠집니다. 그죠? 골고루 다 빠지니까. 혼자만 빠지는 거 아니니까. 저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좀 반가. 자, 일단은 추가 하락하지 않고 땡기고 있습니다. 시장 일단 추가 하락하지 않고 땡기고 있으니까 이걸 강하게 땡겨 올려야 돼요. 양봉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양봉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되고 어저께 중국이 2%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0.6으로 마감됐거든요. 낙폭이 제법 있었는데 땡기면서 끝냈습니다. 자, 중국이 오늘 한번더 버텨주고 중국이 한번더 버텨주고 와, 이 낙폭이 너무 심해. 그런데 미국이 그죠? 근데 너무 안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오름폭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수가 40% 가까이 올랐어요. 지수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 안 받고 막 버텨왔던 게한 번에 그냥 터진 거거든요. 한 번에. 그렇다면 미국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죠? 오히려 금리 인하에 하나의 또 빌미가 되니까, 금리 인하 하면서 뭐 경기 부양책 미국 같이 내놓으면, 그죠?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죠?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경기 부양책 나오면 또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1% 같으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1%대. 바이오 쪽에 지금 외국인들이 어저께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어저께 바이오가 강세였습니다. 그죠? 쇼크브리 물량도 상당히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바이오 섹터가 잘못간 부분이 있어요. 일부 잘간 종목은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바이오 전체 섹터가 조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가 봅니다. 내지는, 공매도 때리고 실컷 먹었으니까 이제 좀 쇼커브링으로 조금 그죠? 자금 회수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에 집중된 것은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고요. 야, 외국인이 지금 7분밖에 안 됐는데 1800억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7, 8천억 팔 모양입니다. 야, 이참 곤란한데. 환율도 살짝 올라서 시작했고요.
자, 외국인이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1800억을 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셀트리온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저평가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빵빵빵합니다. 삼성전자 뭐 외국계 그냥 삼성전자로 폭탄을 던지고 있거든요. 돈 빼려면 어딜 던져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뭐돈 빼야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행히도 그 부분을 기관하고 개인이 좀 받아줍니다. 삼성전자도 길게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길게 보면 많이 올랐어요. 여기 한 4만 원대부터 지금 6만 2천 원 갔으니까 좀50%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여기 늘어난 거 보이죠? 그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줄어든다 아닙니까? 여기 던져도 자기들은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 자,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계 매수세 오늘 잡히고 있고,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비교적 양호해요. 비교적.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양호하고요. 그죠? 그러면, 뭐한 집안인데,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잘 가고 나머지는 뭐 대박 죽는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KMW 어저께 한6% 정도로 강하게 반등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또좀 처집니다. 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150억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상당히 외국인 자금 이탈 경향이 보인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멀쩡한 권역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음식료가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인터넷 결제가 빨간불 좀 들어오고 있는데 테마성이다. 볼수 있고.
여기 누계란 보시겠습니까? 이번 한달 동안에 외국인은 2조 5천억을 팔았고요. 코스피 기관은 3조 5천억 팔았습니다. 누가 사줬다? 개인이 5조 5천억 샀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더살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1000억 샀어요. 그래서 기관이 대규모 매도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코스피는, 그죠? 코스피는 그나마 최근에 며칠은 이제, 그죠? 연기금이 좀 들어오면서 받쳐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크게 받쳐주는 데도 없어요, 현재는. 자, 음악 한곡 틀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멘트 할게 없어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자면요. 자, 셀트린 삼형제, 셀트린 헬스케어가 확실히 강해요. 0.9밖에 안 빠져요, 지금. 셀트리온도 1% 초반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뭐2% 같으면 시장 낙폭에 비한다면,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버텨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KMW도, 그죠? 확안 밀려요. 그죠? 일단은, 보유 종목들은 비교적 잘 버티는 편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걸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던지는 것보다 더 강하게 사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외국인이 2,400억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20분 지났는데, 야. 다행히 저점은 아직까지 훼손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면 좋으냐 하면요, 중국이 개장했을 때잘 버텨줘야 됩니다. 일단 어저께처럼.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더 처지지 않고 최대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죠? 좀 버틸만 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나중에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로 변한다든지, 미국 본장이 열렸을 때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빠졌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리바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가 폭락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200만 주 팔고 있거든요. 200만 주 같은 1000억 아닙니까? 맞죠? 한번더 확인차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56,500원 곱하기 200만 주 1130억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로 계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뭐야, 이 셀트리온 보합이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세를 보여요, 강세를.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플러스 전환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0.74입니다. 버틸만 해요. 은공님, 너무 걱정하지 마요. 포트폴리오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코스닥에 바이오 쪽으로, 그죠? 쇼커버리 물량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자금을 빼야 되니까, 그죠?
어저께 대규모 매수세가 막 들어오죠, 그죠? 바이오에. 이거 좋다기보다는 자금 빼기 위한 공매도 때린 거, 쇼크부리 물량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올라가니까 좋은 거죠. 어쨌든, 그죠? 유독 바이오 강해요, 지금, 유독.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뭐야? 1.16% 상승이야? 외국인 막 들어와. 땡큐. 삼성전자. 그죠? 가지고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고, 그죠?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버텨야 돼, 이거는 그냥. 셀트리온 제약도 플러스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뭐 리포트 한방 나온 것 같은데요. 리포트 한방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 봐야 되겠고, 어쨌든 아 플러스 나옵니다. 시장 마이너스인데 포트폴리오 절반이 플러스입니다. 시장 마이너스인데 시장이 마이너스 1.49%고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나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다행입니다. 램시마 SC 국내 판매 허가? 26일 밝혔다. 26일이면 오늘이잖아.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 뉴스를 차치하고도 셀트리온은 분명히 저평가됐다. 중장기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말씀. 야,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다 무슨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전 몰랐어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판매라든지, 그죠? 마케팅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잘 가는데 셀트리온이 못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죠? 같이 올라갑니다. 예야! 매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죠? 본인이 적절히 비중 조절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여기 상단 18만 한 7천까지는 갈수 있어 보입니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자, 그 이야기 됐어요. 날짜가 딱 매치됐습니다. 분명히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 근거 딱 말씀드렸어. 들었던 분들 1번으로 말씀 확인해 주십시오. 11일 올랐습니다. 이전에 12일 올랐어요. 조정 받을 때 6일 조정 받고, 그죠? 이거 하루 옆에 땡겨야 돼요. 갔으니, 자, 오늘 며칠째입니까? 5일, 6일 정도 되면 갈수 있다. 그러면 화요일 정도까지가 5일째였거든요. 그러면 수요일 정도부터는 갈수 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잘 버텨내고, 그 다음에 날짜 매치되고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매치되는 구간에서 반등 강하게 나오면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올라오네. 예야. 그렇다면 전략의 상당한 부분에 성공적으로 매치됩니다. KMW 55,000원밖에 안 돼요. 단가가. KMW가 뭐 저기 위에 꼭대기가 아니라 2,000원 빠졌어요. 이 수식시장에. 55,000원 같으면 2,000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4%도 안 되죠. 한 3점 몇 프로 아닙니까? 이 반등 넣으면 그냥 되는 거고요. 셀트리온 18만 2,000원입니다. 이 수식시장에 7,000원 빠졌어요. 7,000원. 그죠? 7,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그죠? 4%좀 됩니까?
그래 되네요. 올라오면 문제 없고요. 셀티는 제약이 44,000원권입니다. 그죠? 3,000원 빠졌어요. 그죠? 한 7% 빠졌습니다. 7% 좀 안 빠졌어. 그러면 적당히 올라오면 그죠? 마이너스 별로 없어요. 오히려 트레이딩 하기 여하로는 이 수시기장에서도 포트폴리오에는 플러스 내고 나올 수 있다. 셀틱은 제약은 43,800원이네. 지금 2,500원 빠졌어요. 2,500원. 2,500원이니까 4% 정도 빠진 거예요. 4%. 야, 셀티리온 간다. 예야.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셀트리온 삼행제에 집중하시라. 전 분명히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그런데 말입니다. 셀트리온을 7% 먹고 다시 들어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물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7% 챙겨 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지금 누적으로 이번 매매. 그죠? 진짜 시장이 이렇게 개판인데 여기는 관심 종목입니다. 그죠? 이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가 막 절반이 플러스가 나고 있어. 절반 이상이.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그죠? 그 이야기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차익 실현 올 것이다. 차익 실현 났죠? 그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약바이오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셀티론 쪽으로 좀 늘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올라타면 그 이야기 퍼펙트하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거는 뭐 상한가 맞은 것보다 기분 더 좋은데요. 그죠? 던졌거든. 여기 다 던졌어요. 던진 사람 천지입니다. 그죠? 시장 개판에다가, 그죠? 더 잘 갑니다, 그러면. 털릴 사람도 털렸기 때문에. 털릴 사람도 틀리고, 아유, 시장 무서워. 다 던지고 주식 안 할래? 하고 딱 접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물량도 많이 털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 잘 가요. 그죠? 와. 삼성을 뭐하러 지금 들어갑니까? 기다려요. 그죠? 현대차는 들어갔다 그랬죠? 현대차 들어갔다 했는데 잘했다 소리 안 했죠? 개별 종목보다 시장에 중점을 줘야 된다니까? 시장 개판이에요. 시장 개판. 그렇다면, 오르다는 좀 상황이 다르긴 달라. 아주 소액이고, 그냥 뭐 자주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아니야. 삼성전자 왜 아닌가 하면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고 있는,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대상인데 올라갈 것 같아요. 더 툭 빠지면 사요. 더 툭 빠지면. 아니면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외국인 매도가 수돕하는 거 딱 보고
그때 들어가야 돼요. 외국인이 지금 2,800억 팔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 판다? 삼성전자 판다니까. 다행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온다는 게 분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아, 여기에는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팔고 있구나. 나머지는 보기 내지는 돌아서는 강력한 상승세가 보이는 섹터가 있다면 그쪽으로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네. 그렇게도 판단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2%대 팔고 있거든요. 누가 팔겠습니까? 외국인이 판다니까. 그죠? 그럼 2700억 중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 되게 많아. 그죠? 근데 죽으라고 팔고 있는데 그거 덜렁 사주면 땡큐지 외국인 애들은.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가격 더 주고 사더라도 진정되는 거 봐야 돼요. 진정되는 거. 자, 어차피 오르드한테는 전략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직장인이고 소액이고 적금 들지 말고 현대차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대신에 현대차 한번 사놓아봐라. 한 1년 2년 1년 정도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별로 문제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접근을 간다면 별로 현대차 들어가서 별 무리 없다고는 이야기했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습관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 시장이 박살나는데 자꾸 사들어가려는 그런 습관을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 유독 여기 빨개요. 셀트리온 삼행제. 야,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들어오지. 그죠? 전 몰라요. 뭐 때문에 사들어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안 빠지고 가격대가 사들어갈 만한 가격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리도 안 가는데 빠지지도 않아. 밑에 탁탁탁 받아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보력 빠른 기관 외국인들이 램시마라든지 이런 부분 몰랐겠습니까? 그죠? 뭐 허가 진행 관계라든지 어느 정도 정보력이 있으니까 착착착착 받아 넣어왔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주력 두 개가 플러스 내니까 되게 기분 좋네, 일단.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그냥 적당히 틀고 가면 돼요. 그죠? 시장 반동하고 같이 올라올 건데, 뭐. 그죠? 저는 최근에 매수 의견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인근에 사 들어갈까요 하신 분 있었어요. 6만원 초반에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쳐졌어요. 그죠? 여기서 사 들어간 분은 본전 근처고, 그죠? 여기서는 손실입니다만 조금만 반등 넣으면 크게 문제없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요 디스코 자, 이거 저 뉴스발이 지금 한번 살짝 올라가고 말아서는 안 돼야 돼. 안 됩니다. 좀 강하게 가져야 돼요. 매수세가 이쪽으로, 그래. 오늘 할 만한 건 여기네. 이러면서 셀트리온 삼행제로 매수세가 막 유입되면서 강하게 막 계속 치고 가야 됩니다. 또 밀려버리면 안 좋아요. 로즈님,
그 말 아닙니까? 혼자서 방송 안 듣고 만약에 혼자서 있으면 이걸 던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너지는데 이걸 던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데, 그래도 옆에서 아니다 아니다 저평가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시장이 엉망인데 혼자 하면 마인드가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유료회원 가입하라는 겁니다. 꼭 뭐 누구누구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죠?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실 분들. 눈치를 줬습니다. 눈치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삼성전자도 슬 돌아서려고. 그죠? 일단 시장도 더 안 쳐져요. 일단은 시장도 더 안 쳐지고, 뭐 미국 선물도 그만그만 해요. 아직까지는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지. 그죠?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포트폴리오는 이거예요. 밑에 세 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있고, 그죠? 주 포트폴리오 여기에요. 그죠? 별 문제 없어. 시장이 박살이 났는지 의심될 정도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딴 거 이상한 거 하려 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도 아닙니다. LG 화학, 삼성전기, 그죠? SDI 좀 더 한번 더 퉁하고 쳐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는 거 좋고, 그 다음에 KH 바텍, 그죠? 카카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업종이라기보다 지금 시장에서 초강세 보였던 종목들, 돈을 딱 들고 있다가 시장이 딱 조정을 딱 마치고 좀 반등한다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 사들어가면 돼요. 삼성전기, LG화학은 어저께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 안 빠져요. 딱 20일에 딱 지지하죠. 그죠? 그죠? 안 빠집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대형 우량주 중에 주도주성의 역할을 하던 것들이 시장이 흔들흔들하면 딱 조정받으면 그때 사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오중과 하나한테 사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한 분이 하이닉스 샀다 그랬거든요. 어저께는 오중간한 자리입니다. 오늘이 지지권인데, 그죠? 오늘이 지지권인데 어저께는 오중간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보십시오. 삼성전기 21권 아래꼬리 땡겨 딱 올리잖아. 여기 포인트거든요. 이거 봐봐. LG화학도 안 밀려. 아래꼬리 땡기면서 올리죠. 오늘이 포인트예요. 어느 정도. 근데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시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수 자제해야 돼요. 올라타고, 그죠? 그 이야기도 세부 전략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방에 다 말고, 진단 배팅 정도로 5%, 7% 정도, 5%에서 7% 정도 한번 들어가는 거는 뭐 모르겠다. 내려오면 분할, 세 번 정도 하려면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방송 중에서도 했어요. 강하게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강하게 들어가는 자리.
그런데 그죠?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어디가 재빨리 돌아서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딱 보면 오늘은 셀트리온 삼행제가 갑이고 남북 경협 이 건설주 쪽에 그죠? SOC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게 혹시 나올까 싶어서 조금 여기도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입니다. 그죠? 여기 쇼커브링 물량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그죠? 많이 묻다 아이가. 그죠? 쇼커브링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면세점 개통이 술술 돌아서죠. 일단 다행이 일단. 그죠? 최고 직격탄 맞는 쪽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체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장중에. 자 다시 재반등합니다. 여기 돌파된 고점 여기에 딱 지지하면서 올라가죠. 양호. 셀트리온 제약 말하는 겁니다. 여기 무너뜨린 자리에서 딱 안 돌파 강하게 한 이후에 여기 다시 반등하거든요. 안 무너집니다. 일단 추가 상승하면 돼요. 자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주춤하다 그냥 다시 들어올립니다. 아 한 4% 5% 가버려라 그냥. 할 거 없거든 지금. 할 거 없거든요. 종목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죠? 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시장도 반등 나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SC 국내 시판 허가 났다 라는 소식과 함께 셀트리온 삼행제가 이 마이너스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면세점 개통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고 남북 경협이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아래꼬리 달면서 땡기는 모습 보이니까 일단 크게 추가 하락보다는 다행히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매수포인트도 어느정도 났어요. 그죠? 60일인근에 딱 지지합니다. 여기서도 60일인근에서 4 그랬습니다. 그죠? 삼성전기도 60일인근에서 4 하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강하게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 시장이 개판이기 때문에 5%에서 맥시멈 10% 이내에 그냥 진단 배팅 정도 들어가야 되지 거기에다가 30% 40% 지르는 장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외로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그렇다 할 수 있겠고 환율 한번 봅시다. 환율이 밑으로 좀 쳐줬어야 되는데 환율은 아직까지 약간 위에 상승해서 그대로 있고 1216원대 있고요. 자
일본 상황 봅시다. 오늘 거 맞죠? 맞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1.14. 자,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적당히 잘 버텨내면 또 양호해진다.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 추가 조정 받지 않고 반등 강하게 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시라.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 기능 있습니다. 광고 좀 봐주십시오. 광고 수입 2,000원도 안 됩니다. 그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힘들 때일수록 쉬어가는 것은 괜찮으나 공부도 쉬어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